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이은영입니다. 닭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인기 있는 음식 재료 중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닭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닭을 사육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닭 폐기물을 연료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닭 폐기물을 연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We introduce it into a pressure cooker, sort of speak, and we heat it to up to 250 degrees Celsius. The chemical processes occurring in this pot, in this pressure cooker, convert the organic waste into coal-like material.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대기오염과 기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닭의 배설물이나 깃털, 집섬 등 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So this waste is going to be here, the amounts are going to be growing, and we need a solution. There's not much we can do with it. To transform that into energy that can replace fossil fuels is ideal. 연구진은 앞으로 닭 폐기물뿐 아니라 다른 동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연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폐기물을 활용한 연료 전환 연구, 환경을 보호하고 대체 연료 개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스웨덴 북부 일부 지역에는 지질 특성상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비소가 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광산 지역의 물은 비소 오염이 많다고 하는데요.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원들은 오염된 물에서 비소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수생액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북부 지역에 많이 있는 완스토피아 플루이탄이란 이 이끼는 비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This moss is very good at accumulating arsenic. For a very short time, it can clean water from arsenic. 마리아 그레고 교수는 비소가 섞인 물에 이 이끼를 1시간 정도 담궜더니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의 비소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레고 교수 연구팀은 이 이끼로 식물 환경 복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It is also good because it is growing in cold sites and we don't have so many plants growing for the year around actually in cold climate. So therefore it's very good to use this plant in cold climate. 연구팀은 이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대규모로 물속의 비소를 정화해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은 비소가 많이 함유된 개울이나 다른 운하에서 이 이끼를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면 더 젊어 보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수세기 동안 강사들은 요가가 몸과 마음에 좋다고 말했는데요. 얼굴 요가의 목표는 얼굴 노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굴 요가 강사 코코 하야시스는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얼굴이 처지기 시작하니까 얼굴 근육을 훈련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얼굴 요가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카고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앨런에 따르면 얼굴 운동이 근육의 탄력을 높이고 지방이 처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러키에 있는 요가 강사 마리에타 푸첼로 씨는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요가 수업 때 얼굴 요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운동이 된다는 학생들. 재미있는 표현으로 얼굴이 좀 더 젊어지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 중 하나인 모나리자. 모두가 이 그림을 보며 신비로움에 감탄할 때 중국의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를 떠올렸는데요. 중국 징동그룹은 올해 초 개장한 자사의 오프라인 신선식품 전문마트 세븐프레쉬에 결제 시스템 JD페이를 도입했습니다. 카드도 스마트폰도 필요 없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른 뒤 얼굴을 카메라에 스캔하면 결제 끝! 단,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징동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개인정보 수집 규정이 강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징동그룹은 3년에서 5년 안에 중국 전역에 점포 1,000개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포트 이은영이었습니다.